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수요통합조의 줌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 진행을 맡은 샤론 로즈마스터 송승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8월 지금 30일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정말 2023년 달려온 오늘 8월 거의 마감이죠. 예, 오늘 수요통합조에서 통역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캐나다 토론토 탑 소속의 데니엘 사장 팀장님, 그리고 중국의 고지원 국장님, 네, 인도네시아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사이폰 푸타 본부장님. 네. 몽골의 타미르 국장님.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든 행사에 앞서 사원제청이 있겠습니다. 네, 문서가 열어주시고요. 사원제창 준비! 야! 야!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소중합니다. 경영한다. 믿음에 믿음에 깊게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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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스피치 준비해 주신 분들이 7분 계세요. 오늘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 및 활동 스피치에 먼저 우리 인도네시아의 이다 사장님 먼저 하시나요? 어떻게 지금 들어오셨나요? 이다 사장님? 네네. 네, 그러면 오늘 뭐또 회장님하고의 줌미팅이 있다고 해서 순서를 조금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도네시아의 조국 자카르타 탑센터의 센터장이신 이다 팀장님께서 먼저 스피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Perkenalkan, saya Ida, Center Leader dari Yogyakarta Top dari Indonesia.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족자카르타 톱 센터장 이다라고 합니다. Saya sangat bersyukur ada di Atomi dan minggu lalu baru saja kami mendapatkan sebagai best center di Indonesia. Atomi 사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센터가 인도네시아 베스트 센터로 하게 되었습니다. Saat ini saya sudah mencapai Diamond Master dan Auto Sales Master. 저는 현재는 다이아몬드 마스터이고 아우터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Hampir 2 tahun setengah saya menikmati passive income sebagai Auto Sales Master. 거의 2년 반 정도는 제가 애터미에서 수입원을 받았습니다. Perjalanan waktu kekuatan jaringan membawa saya menjadi auto sales master, tetapi berpenghasilan seperti Seren Rose Master. 그동안 저희 라인을 키우면서 샤론 로스마스터 직급 목표로 향한 달려가고 있습니다. Saat ini saya terus bersama dengan partner dan member saya membangun, memperkuat jaringan saya. 현재는 저희 파트너들이랑 계속해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Saya berharap akhir tahun ini para partner saya menjadi auto sales master.
올해 연말까지 저희 파트너도 오토 세일즈마스터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Sehingga tahun depan saya akan menjadi Auto Diamond Master dan mencapai Seren Rose Master secara natural.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오토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리고 셰론 로즈 마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Saya terus berjuang bersama dengan partner, memperkokoh jaringan, dan saya yakin dengan kekuatan jaringan saja, saya mampu mencapai setiap impian saya. 이렇게 파트너들이랑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 믿습니다. Saya sangat berterima kasih kepada semua leader top group yang ada di Korea maupun di mana saja, karena saya sudah dibantu untuk berjuang di Atomi dan mencapai kesuksesan. 그리고 여기 계신 톱 리더님들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배웠고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토미, 아요, 아요, 비사. 네, 아토미 아요 아요 비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다 팀장님께서 오토 판매사이면서 올 연말에 파트너 사장님 또 오토 판매사 보내고 내년에 국장에 도전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다. 우리 이다 팀장님,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원주 혁신 탑센터에 한민주 사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주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럽게 진미팅에서 스피치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원주 혁신탑의 권두수 총장님 산하 유재동 본부장님과 최금영 본부장님, 김양수 국장님, 성승아 국장님, 또 여러 팀장님들과 파트너 사장님을 모시고 원주 혁신탑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한민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요식업에서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노후에 어떻게 살까? 딸 둘밖에 없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짜 회의를 느끼며 그렇게 지내고 있던 차에 제가 허리와 무릎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 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의 스폰서님으로부터 터마신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냥 먹어봐 이러고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고 하루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픈 거를 저 자신도 모르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팠었는데 이게 어디 갔지? 이러고 이제 깜짝 놀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이거 나 갖다 준거 혹시 마약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러셔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금방 괜찮아진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계속 먹어봐. 계속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또 제가 일을 하고 또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겠냐. 애터미는 연금성 소득이 되는 그런 일이니까 꼭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던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센터를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사훈이 정말 제 마음에 딱 이게 와닿는 거예요. 정말 우리 회장님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진심이 느껴졌고, 정말 저런 분이라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 바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직장에,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센터에 출근을 하면서 제가 애터미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결단과 꿈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우리 두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부모는 다 똑같은가 봐요. 나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앞으로 힘들어진 이 사회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갈 그 두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품을 이제 써보면서 정말 소비자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제 말에 좀 믿음이 갔는지 소비자가 한 분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7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세일즈 마스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오면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과 팀장님들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상당히 자상하고 잘해주시고 제가 또 여기서 적응할 수 있게 저를 이끌어 주신 것에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제 듭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는데 정말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고 정말 내가 여기서 꿈을 이루어서 나의 꿈이 또 다른 이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또 저를 보고 애터미를 알아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분들 때문에라도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정말 자장격치해서 내 사업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소비자를 구축하고 또 재심 합력하여서 정말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저 회장님께서 100만 갑을 또 미션으로 주셨잖아요. 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주변에 개척해 가면서 또 이렇게 재심 합력해서 소비자 많이 많이 만들고 정말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제 목표는 9월 1, 2차를 목표를 잡고 올 12월에 제가 팀장 도전을 해서 꼭 팀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방문하셔서 제품에 감동을 받고 또 애터미의 가치를 알아가시면서 지금 요즘에 이제 슬로건으로 100만 갑을 외치고 다니십니다. 회장님께서. 그래서 100만 갑을 실천하면서 또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 팀장 도전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민주 사장님, 올 연말에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스피치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민주 사장님, 앞으로 승승장구하시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또 원주혁신탑이네요. 예, 원주혁신탑센터에서 정말 사업을 매뉴얼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정미자 팀장님 모시고 스피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자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혁신탑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구를 만나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미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스폰서님은 권두수 총장님, 그 다음에 유재동 본부장님, 최금령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 자영업도 한 13년 했었고요. 보험회사 13년, 또 화장품 회사 또 4년, 그 외 등등으로 열심히 또 이렇게 살아왔는데 부자가 되지는 못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일만 하다가 평생을 살아야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애터미는 한 7, 8년 전부터 거의 한 7, 8가지를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썼던 것이 치약 칫솔을 썼었는데요. 다른 회사에서 써둔 거에 반 가격뿐이 안 되는데 제품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하나 화장품도 써보고 건강식품도 몇 가지를 먹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먹었던 것들은 정말 지금 제가 먹는 거에 한 3, 4배가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정말 저렴해서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제가 저의 지금의 스폰서님이신 또 이렇게 본부장님으로부터 이 정보를 받아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 부업가 원조 혁신타 세미나에 부업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석세스 세미나 다니면서 아 저같이 평범한 주부들이 이렇게 성공한 걸 보고 아, 이 사업을 안 하면 정말 이건 바보야 이러면서 제가 부업한 지 4개월 만에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화장품 세일을 해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제품을 하듯이 들고 이렇게 갖고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애트미 제품이 이렇게 워낙 알려져서인지 몰라도 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갖고 나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써보셨던 분이 이거 좋아, 이게 좋아, 이거 싸고 너무 좋아라고 다 홍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업 정말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부업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저는 세일즈 마스터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전업을 하게 됐는데 전업을 하면서 저 센터에 매일매일 출근하고 그다음에 석세스 원데이 세미나에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계속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는 이렇게 출근하게 되시고 그다음에 파트너의 파트너분들이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기분 좋게 다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에는 파트너 사장님 한 4명 이상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에 저는 굉장히 바쁘게 파트너 사장님들 이렇게 같이 후원하고 파트너 사장님이 저랑 같이 다니니까 너무너무 재밌대요. 아유 부업 그만두고 이 애터미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다고 해서 재밌게 후원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고객을 만나서 그전에 뭐 그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오토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오토 소비자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 진성 소비자 10명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 관리 노트를 활용하고 체크리스트 가져다니면서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루에 100명을 못 만나더라도 10명, 20명, 이제 기존 고객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10명, 20명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오토 판매사가 아직 못 됐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가 올해 12월 말까지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고요. 내년 3월까지는 좌우에 파트너 두 분씩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 진짜 이 애터미 좋은 회사를 만나게 또 돼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밖에 나가면 요즘엔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장사도 하시는 분들 힘들어하고 제가 나가면 언제까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설거지하며 뭐 진짜 힘들게 너무너무 일하세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일하시고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뭐 손가락 수술에 허리 수술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제가 다 그분들을 구제할 수도 있도록 예 애터미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우리 파트너 사장님 성공하는 그날까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미자 팀장님 지금 스피치 속에 감동과 그런 모든 부분을 제품이면 제품, 회사면 회사에 대한 감동이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파트너 사장님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이 안에서 승승장구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로 분당 탑센터 소속의 강복순 팀장님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결단을 내리셨는지 스피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순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분당 탑 소속 윤세정 본부장님, 거지연 국장님,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강복순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활동한 스피치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활동 스피치를 공유하기 전에 저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중국 국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이 우리 교육 사업에 한 30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몇 년을 그냥 이제 회사 일만 하다 나니까 이제 꿈도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때 이 애터미를 접해서 이 애터미 이 비전을 보고 이제 애터미 전업으로 이 애터미 사업을 한 지는 10개월이 됐습니다. 이 10개월 동안 판매사를 찍고 다이아몬드를 찍고 지금 오토판매사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시스템, 회사 시스템, 그리고 우리들이 매일 보는 스폰서님,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 엄청 좋고 이 회사에서 그 정리로운 마케팅 플랜이나 그리고 회사에서 일제 주관하는 세미나에 다 참가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시스템 소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저와의 약속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의 약속을 시간표를 짰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에 어떻게 할까? 이것을 시간표에다 넣는데 차를 타면서 거기에서 동영상을 듣고 책을 읽고 우리가 7코화를 꼭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스폰서님들께서. 그래서 차를 타고 꼭 동영상을 듣고 또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차를 타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 저분이 몸이 불편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좀 나았으면 좋겠다. 또 피부가 억수로 나쁘신 분들은 오 저분이 피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제가 하나요? 우리 제품이 하잖아요. 그래서 설선적으로 다가가고 묻고 이렇게 하면서 제 지금 전철에서 만난 분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열 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이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보고 또 애터미 제품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그냥 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럴 것이 아니고 저희 주변의 모든 분들은 저희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지금 저기 있는 이 몸이 불편하신 파트너 사장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연세는 70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월요일 오후만 되면 꼭 가서 이제 마사지를 해드리고 마사지 아니고 우리 저 제품 체험 해드리고 또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옆에 분들 모셔오고 이래서 약속을 어기지 않고 월요일 오후면 꼭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이 제품을 쓰는 것만 그게 그치는 게 아니고 저한테 믿음 또 저도 그분한테 믿음 믿음이 튼튼해지니까 그 자기한테 있던 그 명품 가방 50몇만짜리도 척척 내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가방을 저한테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것은 역시 믿음 신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도 이제 많은 분들 그분이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를 더 도와줄 수 있겠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때 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는 믿음과 그 사랑 이것이 있으면 포인트는 제절로 날려오는구나. 포인트들이 날려오더라고요. 포인트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하고 사랑으로 달려가니까 포인트는 날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느꼈고 지금 제가 꾸준히 이제 화요일하고 금요일 이제 센터에서 이제 그 체험 우리 제품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두 분이 연락하십니다. 80이 다 넘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그 이제 한 분은 이 턱에 수염이 많습니다. 이제 끝을 끝처럼
그래도 거기 뭐 플로프 마스크까지 막 발라드리면서 때로는 저도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아 제가 감동을 받고 그분들도 역시 애터미에 대한 확신, 애터미 제품에 대한 확신 한 분은 이제 귀가 어둡습니다. 그 귀가 어둡는데 우리 제품을 그냥 이제 체험해 드렸습니다. 그분하고 소통은 잘 안 됩니다. 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품만 들어갔습니다. 이제 발라보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제품을 내가 젊었을 때부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지금 집에 있는 그 화장품들 그냥 이제 집에서 아무거나 갖다 사다 준 거 발랐더니 이 잡티도 없어 앉히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필 젤링 그거 하면은 막 모래가 나온대요. 이제 모래가 나온다고 하면서 너무 좋으셔서 이제 집에 제품을 다 버린대요. 그리고 이제 애터미 제품으로 다 쓴다고 이제 이브닝 세트도 좀 뭐 구매하시고 이제 화장품도 구매하시고 이런 일이 저는 기실 그걸 기대하지 않고 그분들이 어쩌면 좀 더 얼굴이 밝아질까 인생을 그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남겨진 그 자국들이 어쩌면 좀 지워질까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더니 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한 분은 이제 지팡막대기를 짚고 오시는데 한 발을 내디디면 다른 한 발 내디디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런 분이셨는데 우리 여기 건강식품 해머임을 드시고 그다음 이제 그 단백질 드시고 이런 걸 드시면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드시니까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지팡이를 버렸대요. 지팡이를 버리고 걸는데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번날에는 또 이제 그 해머임도 뭐 다 주문해서 이제 그 우리 사모님한테 갖다 드신대요. 사모님한테 갖다 드리고 사모님 병을 치료하고 자식분들이 많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애터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사업을 할 생각까지 구상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사업은 그냥 이제 믿음과 또 이제 진심 그리고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올 때만이 저희 눈에서 그 사랑의 빛이 흐르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쭉 짜여진 7일 동안의 그 스케줄이 꽉 찼잖아요. 우리 회사 시스템, 뭐 우리 저 라인 시스템 그렇지만 그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정말 한 시간도 뺏치지 말고 그거 딱 이용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신뢰를 쌓고 또 파티너 사장님들이 그 아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우리 이 사업은 정말 잘 됐을 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보면은 진짜 우리 스폰서님들, 우리 파트너님들 똘똘 뭉쳐서 이제 그 매주 화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 공유하는 시간을 또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꿈들 내 꿈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이루지 못했던 그 꿈들 함께 이뤄가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 사업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저는 지금 이제 금년까지 오토파매사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오토파매사를 찍고 국장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얼굴이 이뻐지고 몸이 건강해지게끔 해주면 우리 사명을 다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애터미 사업은 우리 누구나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활동 스피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애터미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우 강복순 팀장님 열정이 넘치십니다.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죠? 예, 이렇게 또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또 오토판매사, 그리고 국장의 도전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 강복순 팀장님,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러한 결단과 활동을 통해서 승급 또는 달성 스피치 한번 세 분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김분희 팀장님 원주 혁신 탑센터에 7월 2차에 뉴 다이아몬드로 마스터로 승급을 하셨는데요. 모시고 한번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분희 팀장님 나와 주세요. 김분희 팀장님
같이 계신가요? 혹시 안복기 팀장님하고? 그러면 임병주 팀장님, 안복기 팀장님과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안복기 팀장님이 해제해 주세요. 안복기 팀장님. 안복기 팀장님. 아유, 죄송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 시끄럽다. 네, 저는 번드스 총장님 산하 유재동 최금용 본부장님과 김양수 송승아 국장님을 모시고 파울 진행하고 있는 유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분입니다. 저는 요 원주 흑십탑 소속으로 시골 충북 단양이라는 시골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년 넘게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다가 우리 이제 이 저기 위에 우리 팀장님 안복기 팀장님들 저기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이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원주 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 탑에 가서 우리 저기 뭐나 유재동 본부장님 이제 아니야.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제 이거 어디 갔어? 너무 좋아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저는 사실은 다른 라인에서 한 이제 수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6만 원 정도 수당을 받아가면서 애터미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우리 안복기 팀장님이랑 우리 스폰서님 세 분이 원주 탑으로 계속 가시는 걸 보고 저도 이제 같이 합세를 해야 되겠다.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과감하게 그쪽 라인을 탈퇴를 하고 이제 원주 탑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 탑에서 합류를 하고 매주 토요일 초토에 와서 이제 원주에 이제 저기 유재동 본부장님 강의를 듣고 더 확신을 하게 됐어요. 확신을 하고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진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원주 토요일은 원주, 공주에 또 목요일에 공주 세미나, 그 다음에 아우 저 큰일났다. 석세스까지 이제 우리 저기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세미나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함께 이제 도전한 결과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7월 2차에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승급하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스폰서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는데요. 이제 앞으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에는 해모임을 이제 제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해모임을 먹어본 결과 정말 진짜 우리 몸에 유익하고 아토피면 아토피 또 알러지 같은 거 콧물 막 나고 이러는데도요. 비염 같은 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활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해모임으로 어제도 고객 만나서 해모임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이라서 잘 못하는데요. 다음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고요. 정말 파트너 사장님들과 합력해서 이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걸 아마 이 센터에 오시면서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합류하시면서 시스템이 우리의 성공을 만드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껴가시면서 요즘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김부진 팀장님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라고 승승장구하시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좀 전에 말씀하셨던 김분희 팀장님의 스폰서님이시네요. 예, 원주 혁신 탑센터의 안복기 팀장님, 요즘 오토핀에 대해서 요즘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복기 팀장님, 나와주세요. 가셨지? 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음소거 해제 부탁. 예. 이제 들려요?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혁신탑 산하 권도수 팀장님, 유재동 본부장님, 최금융 본부장님과 김양수 국장님, 송승화 부장님 밑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안복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또. 이 세계 글로벌로 나가는 여기에 저도 이제 스피치를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아직 많이 안 해봐서 스피치는 하면서 내가 자꾸 느끼고 해야 되는데 많이 못 해봐서 조금 이렇게 떨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는 애터미를 만나게 된 동기는 저도 지금은 이제 보험을 20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몇년 전에 언니로부터 이제 처음에는 직후불 가서 한번 일을 해보라 그랬는데요. 그몇번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고 그런 다단계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언니가 다시 이제 세금 본부장님을 만나러 원주 가셨다가 이 애터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오셔서 저를 여기를 초대를 했어요. 원주 센터에. 초대를 해서 이제 가서 들어보니, 우리 저 유재동 본부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들어서는 순간 사무실에 그, 사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거랑 또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 영혼 소중히 여기라는 글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와 닿으면서 아, 다른 다단계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착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믿고 이제 일단은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 번, 두번 가다 보니 어머,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빠져들게 되는 거죠. 다른 다단계랑 다르게. 사람을 이제 일단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믿고 가고 조금 얼마 안 돼서 이제 제가 라인을 밑으로 이제 이름을 올렸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정상수 팀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애터미를 해보겠지 않냐 그랬더니 안 한대요. 아메이 좀 해봤는데 돈이 안 된다고 나보고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사 반대가 아니라 조금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으니 한번 가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몇번 듣다가 제가 이제 글로 수당을 후원수당이 들어가게 해드렸더니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뭐 대박이라고 6만 원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해갖고 너무 놀래갖고 저를 보고 라인 이렇게 저기 휴대폰에 깔려 있는 거 보더니 아 그러면 이거 꾸준히 해보자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김정민 팀장님 바로 밑에 있는 분과 열심히 셋이서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재미나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시작이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밖으로 이렇게 오픈을 나가서 못하고 교육만 좀 많이 다녔어요, 원주로.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제 그 끈을 놓지 않은 것은 원주에서 계속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끈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 김분이 이제 팀장님 이번에 되신 분이 다시금 저희들을 보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행함을 잘하면 누군가 보고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행함을 보고
우리 김분희 팀장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저희 센터로 합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임이 많이 무거워요.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 세 분이 나와 오셨기 때문에 무거워서 정말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고 또 깊이 해서 제가 단양에서 일단은 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게 저는 또 이제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보험을 이제 여지껏 해봤지만 먹고 살고 요런 데는 이제 됐는데 저도 엄청 가난하게 이제 살면서 결혼해서도 가난해가지고 늘 이제 빚을 갚으면서 살았는데 제가 이제 그 모든 가난을 저한테서 이제 배에서 끝내고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가족들이 모두가 이제 같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각오로 애터미에서 끝까지 성공하는 그날까지 남아있기로 저희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집을 이제 이게 이제 짓고 있는 집, 이제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나은 집을 지을 거 목표는 통나무 집에 흙벽돌을 쌓아서 잘 지어서 멋있게 근사하게 지어서 애터미를 사랑하고 애터미 제품을 원하는 분들은 그곳에 방문해서 구경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제품에 대한 거 감동도 지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또 마사지, 우리 또 우리 식구들이 마사지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감동을 먹고 다시금 우리 센터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주 귀한 집, 그런 센터를 꼭 이렇게 한번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그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꾸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 단양에는 저희 센터가 원주혁신단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또 열심히 잘하면 다른 애터미에서 돈 안 되고 쉬고 있던 분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속으로 굳게 굳게 믿고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카페를 지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작지만 그래도 무료로 이렇게 차를 잘 마시고 이런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애터미에 대한 꿈을 또 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먼저 다니는 저희들부터 또 이런 걸 정보 제공을 잘 받아서 또 이어받아서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분과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꿈을 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제품이 저희를 성공시켜준다고 믿고 있는 게 모든 제품을 제가 많이 써보니까 제품에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그래서 나가면 그 제품을 내가 써봐서 감동을 먹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 때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희도 요즘에 남진 그 배우가 선전하는 소팔매트를 많이 이제 전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면 방광도 이렇게 힘이 들고 몸에 가로사가 오면 이렇게 그게 방광이 안 좋으면 이 신장 신흥염으로 가는 것을 조금 제가 많이 듣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라인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나이 먹으면서 남편들도 이제 소변도 약하지만 여자분들도 방광이 약해서 많이 신흥신염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팔매트에 들어있는 비타민E랑 셀렌, 아연 이런 것도 강조하고 소팔매트 열매가 추출물이 너무 좋거든요. 그게 그리고 옥타코사놀 그게 힘을 강조하는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선전을 하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그저 가방에 있는 소팔매트는 어제도 그냥 있는 거 집어 들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확신을 주니까 그분들이 믿고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품은 제가 써보면서 얘기를 정확하게 날려주면 그분들은 그걸 믿고 따른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모임이 제가 너무 좋은 게 해모임을 열심히 먹고 써보니까 그 해모임이 저한테 도움을 준 거는 해모임이 제가 먹은 결과 이 못하던 헌혈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근데 헌혈을 제가 지금 한 1년 반 먹으면서 7번이라는 헌혈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던 그것도 없어졌어요. 제가 햇빛에 나가서 오래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 게 그게 없어져가지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자신있게 해모임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번에는 하루에 해모임을 세 세트인가 하루 날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잠이 안 왔어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TV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수 있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믿어주고 제품을 또 믿어주고 가져갔다는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드시면서 옆에 분한테도 소개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애터미에 대한 해모임은 더욱더 자신감을 가져서 단양에서 해모임 갖고 꼭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팀장된지는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두분 김문희 팀장님과 김정미 팀장님은 이제 밑에다 하고 그다음에 전성 팀장님은 바로 저 다음으로 또 같이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오토핀을 달게 될 것은 제가 작년에 12번 도전했는데 조금 약해가지고 떨어졌는데 너무나 후회스럽고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토핀에 도전하는 거는 저의 성공도 되지만 우리 밑에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결코 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해서 가을에 11월 달까지 해서 오토핀을 꼭 만들어 가지고 단양에서 이제 그거를 또 자부심을 갖고 보여드리고 다른 분들 우리 팀장님들이 내년에 또 오토핀에 도전해서 우리가 오토가 되면 그래도 월 수입이 좀 어느 정도 되면 남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성공을 할 것을 제가 믿고 애터미의 제품 믿고 우리 회장님의 또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회장님을 어디 가나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듯이 나가서는 우리 박광길 회장님을 그 67세밖에 안 되는데 열띤 강의하시는 그 열정을 보고 밖에 나가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엊그저께 저희 친정 이제 집안에 올케 언니가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그 올케 언니가 제가 애터미 하는 거 보고 말은 했는데 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대전에 친척 오빠인데 친척 오빠가 옛날에 그 과학연구단지에서 박사로 이제 그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분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우리 박형길 회장님 사모님이 조그맣게 이렇게 뭘 가져와서 맛보라고 줬대요. 그때만 해도 우리 딸 애기 아빠가 이거를 연구해서 가져왔는데 맛은 봐요 많이 못 들여서 쭈그리고 앉아서 줬던 기억이 난대요. 근데 지금 현재 애터미가 이렇게 클 줄을 모르고 그때 이름을 달아놓을 걸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그 오빠가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이제 올케도 달고 저기 뭐 친척 오빠 그 오빠도 거기다 옆에다가 이름을 일단 올렸어요. 그랬더니 언니도 그때 이름만 붙이고 다녔어도 이 길이 좋은 길인데 몰랐다고 엄청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애터미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분들한테 쫓아가서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벌써 들어온 지 2년이 넘으면서도 그 올케 언니한테 말을 안 해. 제대로 똑바로 못해서 언니가 이제 이름으로 올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제가 답답하고 아픈 거죠? 제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그래서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는 이제 조금씩 써보면서 조금씩 올라왔어요, 이름이. 그래서 본인들이 느끼고, 후원성을 받아보니 조금씩 이제 물건을 사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바로 또 이제 세제 동서가 이제 중국에서 와가지고 그 오빠를 옆으로 달아서 오빠 이름으로 이제 물건을 쓰면서 앞으로 이제 중국 얘기를 자꾸 하는 중인데 그 동서가 조금씩은 알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많이 못 알아먹었으니까 누구한테 전달해서 빨리 못 알아먹는다고 그냥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전달을 하면 그분이 알아들을 때는 큰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안복기 팀장님, 안복기 팀장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오토피를 도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복기 팀장님, 지금 오토핀을 향해서 파트너 사장님과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반드시 이루시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피치 마지막으로 우리 신갈 탑의 오토 판매사 달성 스피치 해주실 우리 서숙희 팀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숙희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싱갈탑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서숙희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조성일 팀장님, 안석재 국장님, 송현수 국장님, 박진호 본부장님이십니다. 저는 의류 자영업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노동소득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조성일 스폰서님으로부터 회모임을 전달받고 회모임에 반해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게 됐고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났구나라고 결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세일즈마스터 도전을 해서 달성을 하면서 과감히 가게를 접고 지금은 본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독거노인들을 돕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A사의 경험으로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빠르게 결단을 했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이 지치지 않고 성공하게 하려면 제가 오토 판매사에 빨리 도전을 하여서 재심 압력으로 파트너 사장님들을 세일즈 마스터가 가도록 도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외쳤습니다. 저 오토 판매사 도전합니다. 스폰서님, 파트너 사장님들 도와주세요 라고요. 제가 외치니 센터에 모든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 스폰서님께서는 제 손발이 되어주셨고 파트너 사장님들은 각자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여 PV 계획표를 정확히 작성을 하고 단톡방에 매일 밤 달성표를 올려서 얼마가 부족한지 매일매일 체크했습니다. 시작하면서 몇 가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시스템에 참석하기, 그리고 둘째로 나의 제품 애용 가짓수 늘리기, 또 나의 인맥에게 최대한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는 걸 알리기, 그리고 수당받을 사람 최대한 늘리기, 이러한 계획표를 작성을 했고 또 해모임 소비자 명단을 작성하여서 날짜를 체크하고 전화하기, 화장품 소비자를 명단을 작성하여서 가짓수 넓히기, 이러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30명 정도의 명단을 작성하여서 지속적인 접촉을 했고 그 중에 다리 놓는 사람, 즉 소개자를 찾아 또 소개를 받다 보니 PV 올리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 결과 중간쯤 오니까 소비자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파트너 사장님들도 수월하게 PV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한번 과감히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도전을 했습니다. 무척 두려웠지만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까짓것 언젠간 할 건데 이때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독려를 해주셔서 과감히 도전을 했고 무사히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재심 압력으로 이뤄낸 결과이기에 승부 프로모션으로 나온 현금으로 조촐하게 스폰서님 파트너 사장님들 모시고 파티도 했습니다. 그 파티는 제 인생의 최고의 파티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훈련된 계획표로 무사히 오토 판매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힘이 들 때 많았습니다. 힘이 들 때는 성공자의 과거는 더 비참할수록 빛난다 라고 외치면서 서로를 위로했고 술 한잔 마시고는 길거리에서 삥 둘러서 군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애터미로 하나가 되었다 부를 외치면서 떨어지는 기운을 서로 북돋아줬습니다. 참고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전부가 남자십니다. 끌어주시고 밀어주신 스폰서님, 파트너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엔 과연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이 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임페리얼이 눈앞에 보입니다.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의심만 하고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많이 성장했고 앞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께 늘 꿈을 꾸게 하는 스폰서이고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또 한 번 과감히 외칩니다. 내년 상반기 샤론롤즈 마스터 꼭 달성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수기 팀장님, 파트너 사장님들이 전부 남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씩씩하신 것 같아요. 파트너 사장님들과 또 스폰서님들과 함께 재심 압력하여서 지금 오토 판매사까지 달성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리더 메시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말 1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우리 총장님 모시고 리더 메시지 들으실 건데요. 한번 정말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두수 총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치가 굉장히 뜨거운 관계로 저한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았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준비는 한 30분 정도의 물량을 준비했지만, 괜찮습니다. 저 1분, 리더 메시지 1분으로, 가능합니다. 예. 오늘, 스피치 하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리더는, 말수를 줄이고 지갑을 열라는 의미에서 저에게 시간을 조금 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지갑을 열겠습니다. 예, 저는 부자 되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미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애터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 서민으로 살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건지 부자로 살 수 있도록 애터미와의 인연을 만들어주신 우리 모두는 축복받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예. 예. 가난의 고리를 끊고 부자로 살 수 있는 도구를 찾으신 분들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이제 가난의 고리를 끊고 부자로 산다. 예. 애터미를 통해서 큰 성공자가 된다는 건 진짜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부업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업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애터미 도구는 월 1억을 시스템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애터미라는 도구를 내 손에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꿈이 작은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꿈이 큰 분들이 있어요. 이 꿈이 작으면 애터미 사업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꿈이 작은 분들이 센터에 출근을 할 수 있습니까? 세미나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굉장히 시간을 내는 데 힘이 들 겁니다. 그런 반면에 월 1억이라는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빼는데 출근과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이 시간을 내는데 굉장히 쉬울 겁니다. 한 달에 월 1억을 벌겠다고 우리는 애터미에 도전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출근을 고민해야 되고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고민해야 되고 하면은 정말로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출근은 당연한 거고 미팅 참석은 당연한 거고 왜 우리가 월 1억을 시스템 소득을 받으려면 이것은 당연히 받아들인 거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준 미팅에 참석하신 우리 사장님들 건강 문제로 혹시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있다면 애터미를 통해서 큰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애터미에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미팅 참석입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팅 참석에 정말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 미팅이 원데이나 석세스 이런 미팅이 있고요. 센터에 또 미팅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월 1억이라는 시스템 소득에 도전하는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이거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요. 내가 아직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면 상관없습니다. 참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애터미를 붙들고 있으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사업자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오프라인 참석이 많이 저조한 것을 세미나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온라인 송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많은 세미나를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성공자들이 걸어간 길이 이 길이었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자들은 절대로 현장에서 현장 세미나를 참석했지 센터에서 송출을 받든지 집에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참여했든지 그랬던 성공자는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준비팀에 참석하신 사장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공자들은 걸어온 길은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 달에 월 1억을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고 우리가 모이고 도전하고 했는데 과연 미치지 않고서는 이게 월 1억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불강불급이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월 1억을 벌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생생하게 꿈꾸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더구 임페리얼이라 김성을 임페리얼이나 이 13분의 임페리얼이 이미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본사에서 100만 강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2010년도에 100만 강 캠페인을 저는 13년 전에 이미 실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때가 아니어서 때를 잘못 만나서 한영받지 못하는 100만 갑이었지만 지금은 2023년도입니다.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100만 갑을 대접받는 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어떤 사업자도 사장님들 자신 있게 이 밖에 나가서 이 애터미니 사업을 당당하게 알리시고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루에 100명을 만나는 준비를 우리는 날개짓을 하고 창공을 오를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100만갑을 통해서 100사람을 만나러 우리는 날개짓을 펴야 됩니다. 자, 생생하게 꿈꾸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100만갑에 동참해서 이 준미팅에 참석하신 우리 사장님들 이왕이면 200만원에 도전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월 1억에 도전하는 큰 꿈을 꾸는 그런 큰 리더가 되는 그런 성공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준비팀에 참석하신 사장님, 모든 사장님들, 애터미를 통해서 큰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총장님,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열정적인 스피치 덕분에 조금 짧았어요. 그죠? 아쉽죠? 예, 제가 공지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오늘 부자 되세요라는 주제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미팅과 시스템에 참석을 하자. 그리고 성공자의 걸어간 길을 의심 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길을 따라가면 누구나 성공자가 될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권두수 총장님께 감사하다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열정적인 스피치,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본사에서 원데이 세미나 있습니다. 요즘 목요일마다 회장님 직강이 있으시죠?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열정 받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날
2시에 더케이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부엌과 세미나 있고요. 부산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3시 분당에서 부엌과 세미나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우리 총장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 많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너무 짧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다행히 제가 요거를 노린 거예요. 일요일 3시 부엌과 세미나에서 성공의 길을 우리 권두수 총장님께서 다시 한번 해주실 거예요. 그날 일요일날 많은 분들 오셔서 열정 받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8월 30일 수요통합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성공 구호는요. 우리 임병주 팀장님께서 띄워주시면 제가 먼저 1번 하고 하면은 선창 제가 하면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 구호 준비! 야! 야! 1번 나는 매일 센터 문고리를 잡고 간다. 2번 나는 센터 시스템과 회사 시스템에 모두 충성한다. 3번 나는 비난 비판하지 말고 칭찬만 한다. 4번 나는 스폰서와 매일 상담한다. 5번 나는 스폰서이자 파트너이기에 모범이 된다. 6번 나는 약속시간 10분 전 도착한다. 7번 나는 언행일치를 한다. 8번 나는 매일 책을 읽는다. 9번 나는 애터미 전문가가 된다. 10번 우리는 모든 내용을 더치페이 한다. 탑 화이팅!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